1966년 시카고 예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6명의 학생들이 현지 미술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하이드 파크 아트 센터의 디렉터였던 돈 바움에게 접근해 그룹전을 열기 위한 그들의 대담한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농담으로부터 비롯된 해리 후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그룹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시카고의 이 젊은 예술가 그룹은 당시 베트남 전쟁의 격화, 정치적 혼란, 학생 시위로부터 자본주의와 소비 문화의 급성장 등 혼란의 시기를 반영했습니다. 해리 후 그룹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광고와 만화, 포스터 등을 재치 있는 방식으로 변형시켜 말장난과 농담을 통해 그들의 작품이 내포하는 도발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그들은 6번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그중 3번은 시카고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자주 재조명되는 이들의 작품은 그 혁신적인 면모로 인해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도발적이고 새로우며 인상적입니다.